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그냥 인천 부울동사는 일특진분인데요. 운동한 거는 그 주짓수 4년이랑 그냥 주짓수 국가대표 상비국까지 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부울동에서 좀 먹어주나요? 네, 그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저. 강진모라고 다 알아요. 혹시 강렬했던 장면이나 뭐 그런 흔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싸움의 소문 같은 게 있죠. 2대1로 두 명을 뭐 어디 뭐 서구로 보냈다고 그러나요? 동탄? 뭐 그쪽까지 날아갔다는데. 네, 라이트 날렸는데 상대가 넘어지면서 기절한 거? 날아가면서 기절한 거? 그 내용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친구들이랑 시흥에서 놀러 갔는데 시흥으로 긴팔 한 명이랑 뭐 돼지 한 마리 와가지고 제 친구들 긴팔이 뭐예요? 긴팔? 문신? 아무튼 07년생이 저보고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저 그냥 주차장에서 싸웠어요. 하다가 제가 라이트 날렸는데 기절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08년생이 저한테 날라차게 하는 거예요. 잡고 넘어뜨리고 한 명 그냥 한 명 펴고 한 명 그냥 판다 만들어 놓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두 명은 쉽게 잡았는데 이제 마이콜은 너무 쉽겠네요. 쉽죠, 많이. 마이콜 선수가 혹시 본인 동네였으면 본인 눈도 못 맞췄나요? 아, 그치, 못 맞췄죠. 그냥 제 옆에서 그냥 목줄 차고 있었죠. 마이콜 선수 어떻게 해줄 건지 한번. 타격으로 간보다가 솔직히 1라운드에 개입을 시킬 건데 재미를 봐야 되니까 2라운드까지 가서 서브미션으로 끝낼게요. 마이콜, 너 내가 옛날 기억 떠올리게 해줄게. 많이 쳐맞자. 야. 자, 우리 챔피언이죠. 우리 마이콜을 이겨라의 주인공 우리 마이콜 선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마이콜입니다. 예, 오늘 상대들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다 100만원 타로 왔다는데 한 명도 이제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명 정도의 선수들이 와 있잖아요. 여기 전라북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다 자기 동네 오면 그냥 끝났다. 마이콜 선수는 대전이어서 숨 쉬고 사는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디 지역이 세고 어디 지역이 약하고 뭐 그런 말이 많은데 뭐 그래봤자 자기들이 약한데 뭐 의미가 있나. 우리 5명의 또 장정을 상대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없으신가요? 저는 뭐 체육관에서도 스파링을 한 10라운드씩 하기 때문에 애들 뭐 10라운드도 안 가서 한 5라운드 6라운드 안에 5명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해진 것 같아요. 마이콜 선수 우리 구독자 수도 마이콜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늘고 마이콜 선수가 리스트가 올라올 때마다 늘고 우리 마이콜 선수 너무 좋아하는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댓글이나 리스트 댓글이나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악플도 몇 개 있긴 한데 그 악플도 다 재밌게 보고 있고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성장해 가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마이콜 이겨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우리 악마 인천의 일진 부월동 육덕진모 선수 출전하겠습니다. 육덕진모 선수 출전! 한 번씩
여기 손가락 들어간 거지? 네, 손가락에 푹 들어갔어. 승모 형, 형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호흡하고 치료해보게. 아, 이거 더 못해? 응. 어, 뚜뚜뚜. 어.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괜찮아요? 좀 빨간 거 죽는 거 같은데? 부었어요? 살짝 부은 거 같아요. 지금 막 못 들 것 같아. 형 만지지 마요. 지금 나가세요. 손을 떼요. 물 어디서? 물. 야. 아, 자, 안타깝게도 마이콜 선수가 세 번째 선수 육덕진모 선수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눈에 이렇게 서밍이 발생해가지고 경기가 이제 무효로 처리가 됐습니다. 마이콜 선수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콜 선수의 부재로 여기는 선수들이 데스 매치 진행한다고 하니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배 더 리퍼 선수 출전하겠습니다. 더 리퍼 선수 출전! 많이 쉬어.
슈마크 부셔 우리 지금
양보해. 어, 좋아. 어, 파이팅게, 파이팅게네. 잡았다, 허리 잡아, 허리 잡아. 잡았어. 죽는다, 죽는다. 묶어야 돼.
오케이.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더 리퍼 선수 우리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실력이 아주 좋았어요. 디펜스나 뭐 이런 거 다 좋고 타격도 좋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공격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네, 정신력이 좀 감소했어요. 왜 이렇게 시합 때 말하고 이러시죠? 부필요한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많이 많아져서. 네. 근데 실력이나 뭐 디펜스나 이런 거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신을 못 보여주니까 저는 이게 참 많이 아쉽네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합 때 좀만 더 집중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 지금처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더 리포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는 세로사 선수 출전했습니다. 우리 너 진짜 악동이 지금. 네, 네. 어떤 친구 가요? 너 친구로 왔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민기야, 일로 와. 자, 우리 새로운 강자 선수. 우리 승자 육덕진모 선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소감 어떠세요? 지금 힘들어요. 엄청 아프다. 아 그래요? 이거 좋네. 네. 아 너무 아파. 상대 더 리퍼 선수 테이크다운 디펜스나 이런 게 다 엘리트로 배운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버텨가지고. 아, 네. 저도 버티는 것 때문에 체력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정말 그 싸움꾼의 기질이라고 하죠. 저는 그 오펜스 하는 거 보고 좀 감동 먹었어요. 계속 치고 들어가고 두 번째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육덕진모 선수 9월동에 자존심을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9월동 가면 육덕진모 선수 조심하세요. 35명 정도가 이제 개목줄 차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육덕진모 선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 파트. 아, 누군지 알아? 아, 체육시키면 하겠다, 진짜. 난 운동 왜 이렇게 많아, 다리. 난 이제 운동 안 나갔어. 야, 진짜 안 나갔어. 야, 운동 안 나갔어. 야, 힘내는 뛰고 있어. 일어나. 쟤 너무 잘해요. 아, 체력이 좋으신데. 저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아, 바디가 진짜 아팠어요. 자세를 지금 두 번 했는데 네네. 입학하자마자 1학년들을 싸그리다 잡아가지고 17살 약관에 이제 1학년에 일단 접수하고 네. 그다음에 2학년 접수하고 네. 3학년 잡으려고 해서 봐줬죠. 아, 그래. 다 저보다 아래들. 네. 어디서든 와도 그냥 다 제 아래. 어디 지역에서 와도 형 우선 깜짝이 한 대 올려줘. 형이건 뭐 필요 없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잡으러 이제 악동 FC 전화한 거예요 처음에. 아 예. 네, 코라운 영상을 핑크레즈를 찍으려 했는데 네네네. 우선 마이크를 잡고 핑크레즈는 X세잖아. 아 지난 포비인데 저기 핑크레즈 너 이번에 내가 마이크 잡고 너 잡을 거야 기대해. 넌 X세 이제. 아, 너무